토요일인 오늘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동쪽 지역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부분 오늘 밤이면 그칠 텐데요. 하지만 강원과 경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또 내일 낮부터 밤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약은 5에서 2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내일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.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.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.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28도, 대전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. 남부지방도 한낮에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 지역은 21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.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. 아셨습니다.